3월 22일 화요일 인천일보 백초브리핑 시작합니다. 6일 지방선거 인천시장 선거에 출마하는 국민의힘 4파전 경선 대진표가 완성됐습니다. 이학재 전 국회의원부터 안상수, 유정복 전 시장, 신재돈, 동구 미추홀구 당협위원장 등으로 이른바 중량급 후보들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제2경인고속도로 능해나들목 하깃분기점 구간 지하화에 따라 용현 하깃구역 도시개발 사업에 차질이 예상됩니다. 기본 계획이 변경된 경우 주택 건설 등이 중단될 수 있고 이에 따라 분양 일정과 입주도 늦어질 우려가 있습니다. 인천 지역 11개 지점을 낸 프랜차이즈 헬스장이 이른바 먹튀 논란에 휩싸였습니다. 지난달부터 PT와 필라테스 강사, 매니저들의 급여가 지급되지 않아 모든 수업이 중단됐고 현재 문만 열어놓은 채 사실상 방치돼 있는 상황입니다. 프로축구 K리그 1 인천 유나이티드의 상승세가 거침없는 모습입니다. 인천은 6라운드까지 4승 1무 1패, 승점 13점으로 창단 이후 초반 6경기 최고 승점을 기록하며 현재 리그 2위를 달리고 있습니다. 화성시 금곡동 도시개발 사업이 민간업체와 조합 추진위가 수년 전부터 그린 밑그림대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화성시가 이 계획에 따라 행정 절차를 진행하고 있는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일고 있습니다. 경기도지사 선거를 70여일 남겨놓고 여야 후보군이 윤곽을 드러냈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염태영 전 수원시장이 일찌감치 출사표를 던졌고 국민의힘에서는 심재철 전 국회 부의장과 함진규 전 국회의원이 출마를 선언했습니다. 이상 인천일보 백초브리핑이었습니다.